오늘 제가 생기바라 청년몰에 가려고 하는데요. 동물시장 바로 앞에 있네요. 오래된 상가의 변신. 생기발랄 청년몰에는 젊은 상인들의 넘치는 열정과 아이디어가 가득한데요. 어머머머머머. 깊은 진한 맛에 빠져드실 겁니다. 그 청년 CEO들을 만나봅니다. 저희가 그 청년몰 중에서 그 창업한 친구 중에서 직접 네. 이제 농사까지 직접 지으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 친구가 있습니다. 청년 사장님이 바로 이분이시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와, 생기발랄 청년몰 1층. 들어서자마자 제주다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곳에서는 감귤을 이용한 다양한 음료와 제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귤농사를 지으면서 창업에 도전한 최동호 대표를 소개합니다. 근데 보니까 청년 농부로서도 이미 농업을 하고 계시면서 네네. 이걸로 이제 또 카페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감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제 해마다 판로가 마땅치 않아서. 네. 판로가 핵심이죠. 네네. 그래서 공판장에 나가는 가격들이 해마다 이제 시세가 들쑥날쑥하니까 내가 동문시장에서 직접 한번 팔아봐야겠다. 그래서 동문시장에 상권 분석하던 차에 이제 청년몰 입점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지원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커피나 이런 것들은 또 직접 이렇게 배우신 건가요? 네네네. 같이 이걸 창업하기 네네. 위해서? 감귤을 활용한 디저트와 이제 다양한 음료들을 같이 판매하기 위해서 네. 다양한 레시피들을 배웠습니다. 와, 감귤, 제주 감귤 100% 착즙이죠? 네, 착즙. 이야, 즉석 착즙. 네. 새콤달콤하게 미소 짓는 사장님에게서 자신감이 느껴지시죠?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제주 와서 딱 힐링받는 그런 기분이다. 직접 키우셔서 착즙을 해서 주시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키우신 분의 그 정성과 진짜 그런 사랑이 딱 느껴지면서 너무 맛있네요. 지금 농가에 이제 농촌에 농사 짓는 인구수가 자꾸 줄고 있어서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나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농가 인력을 확보해서 이제 법인체로 거듭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현실은 코로나 시즌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진짜 그들의 얼굴에는 진짜 우리 사장님들의 얼굴에는 희망 그리고 청년들의 어떤 그런 비전 그런 열정들이 패기가 느껴졌어요. 생기발랄 청년몰 2층은 푸드코트입니다. 건강한 떡을 비롯한 다양한 먹거리가 있어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데요. 능숙한 칼질과 불쇼로 완성되는 칼칼한 맛. 장영조 대표가 자신있게 내놓은 짬뽕은 인기 만점입니다. 여럿이 혹은 혼밥을 해야 할 때 또 무엇을 먹을까 고민될 때도 생기발랄 청년몰 푸드코트에서는 걱정 끝! 건강하고 가성비 좋게 한 끼가 해결됩니다. 친구가 여기 맛있다고 추천해줘서 왔는데 갈비탕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 갈비탕을 만드시는 분은 강상명 대표인데요. 생기발랄 청년몰 푸드코트에서 생애 첫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전공이 조리예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13년을 근무를 했는데 회사가 이제 의도치 않게 외주 용역 업체로 변경하는 그런 계기로 인해서 육아휴직을 하게 됐고 그 시기에 과감하게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몰 입점에서 좋은 점은 저 혼자만이 아닌 함께 청년 상인들로 이제 에너지를 받고요. 또 힘들거나 뭐 고민이 있거나 그런 부분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청년몰의 비전과 경쟁 전략 수립을 위한 워크숍도 열렸는데요. 10여 명의 청년 대표들이 참석해 진지한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부터 성공 전략을 세우기까지 꼭 필요한 정보였답니다. 제가 하루에 50그릇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50인분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당일 제조, 당일 판매 원칙으로 단기적인 목표를 세웠고요. 지금 두 번째 조리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피키를 빼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삶아내서 밀물질을 제거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갈비에 맛있게 양념이 배라고 이제 또 갈비 또 양념 두 번째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전량만큼 중요한 것은 음식의 맛과 질이겠죠. 일반적으로 쓰는 갈비탕의 갈비와는 다른 고기가 많은 찜용 갈비를 이용해 차별화된 갈비탕으로 손님들을 맞고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큰 이렇게 설비를 갖춰놓고 더 많이, 더 맛있게, 더 많은 분들에게 든든하고 건강한 갈비탕을 제공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여기에 힘을 더해줄 선배 상인들의 조언과 응원도 들어봤습니다. 와, 와 진짜 넓고 깨끗해요. 김회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 저 옆에 골목 상권에 있었는데 네. 그때는 아주 자그만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고객 관리도 잘해서 그 상점가의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대로변으로 확장 이전한 선배 노하우는 무엇일까요? 대박! 진짜 23년 동안의 이 매장들을 지켜오셨습니다. 네네. 주얼리업을. 네네. 야, 진짜 비결이 뭔가요? 비결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들도 요즘 힘든 시기 있지만은 기존에 저희도 이제 IMF 때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창업하고 한 3개월 지나니까 이제 IMF 순환을 해가지고 좀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은 이게 업이다 생각하고 네. 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나게 되더라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의 성공을 일궈온 사장님. 작은 주얼리 가게였지만 희망을 안고 최선을 다한 결과 이렇게 넓고 쾌적한 점포를 일궜는데요. 코로나19로 힘든 후배들에게 응원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제 청년 사업가들이 네네. 청년몰도 오픈을 했어요. 네네. 옆에 이제 조금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때 어떤 이제 인기 있는 아이템보다도 네. 본인 역량이나 적성을 잘 고려해가지고 와. 어떤 선택을 신중히 하셔서 이제 중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네, 뭐 최선 다한다면 충분히 이제 승산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같이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 그 장인과 전문가들은 역시 다르네요. 뭐 최대한 제가 아는 이제까지 경험을 한 토대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이제 약속드리겠습니다. 생기발랄 청년몰 힘내세요.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길은 있습니다. 젊은 열정과 아이디어가 빛나는 생기발랄 청년몰의 성공을 응원합니다.